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증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증이야. 압구정 시골증이 오늘 계란 두 개를 가지고 맥라렌 그 앞으로 왔는데요. 조금 느낌이 쎄하지 않습니까? 압구정 시골증이 오늘 무슨 빙고 같은 짓을 또 슈퍼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지, 우리 맥라렌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혹사당할지 조금 궁금해지시기도 하죠. 이 여름에 관련된 자동차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여름에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면은 이 본네트가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계란을 딱 깨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는 그런 영상들이 조금 조회수를 많이 빨길래, 예, 그래가지고 오늘 계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단순하게 뭐 열에 달궈진, 열 복사열에 달궈진 그 본네트에다가 계란을 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우리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켜놓으면은 엔진 기본 온도가, 냉각수가 냉각 활동을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80도 정도에서 13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엔진룸이 슈퍼카들은 리어 쪽에 있어가지고 엔진룸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맥라렌 시동을 걸어서 엔진룸의 온도를 엄청나게 올려준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익을까 안 익을까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우리 슈퍼카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엔진이 뒤에 있고 엔진룸이 꼭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딱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엔진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엔진 슈퍼카 오븐이라고 불리겠습니다. 예. 슈퍼카 오븐처럼 이렇게 딱 닫아 놓으면 엔진의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최대한 버티면서 계란 후라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엔진 룸도 무슨 오븐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미래공학적인 그런 슈퍼카 오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요거 오븐이 오븐. 예, 여기는 식탁이고 여기는 슈퍼카 오븐이에요. 새로 나온 슈퍼카 오븐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오븐의 뚜껑을 살짝 닫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예전에 제가 페라리 엔진 룸에 라면 끓여 먹는 영상을 했었는데 그때 냄비로 하다 보니까 냄비가 열 전도율이 별로 그렇게 대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은박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 은박지로 그릇을 한번 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딱지 여러분, 계란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릇 형태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쉽구만. 뭐 요리 별거 없어.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아이고. 계란을, 좋아. 여기 다 준비가 돼 있네. 계란을 깨야 되겠죠? 이렇게. 예.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계란을, 자, 하나. 아이고. 오케이. 자, 두 개. 이렇게. 계란을 두 개를, 두 개 정도 먹어줘야죠. 형, 돼지 아니다. 돼지라고 놀리지 마라.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 요 계란을, 저는 이 노른자를 터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터트리지 않았고, 요 엔진룸 안에다가 고정을, 좋네, 이거. 고정을 이렇게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나 지금 약간 쪼는 게 뭐냐면, 이거, 이거 떨어지면 진짜 떨어지면 맥라렌 센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준비는 다 됐고 이게 고정이 되려나? 예, 뭐 엔진이 떨려도 계란이 뭐 딴 데로 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희망사항이겠지만. 자, 슈퍼카 오븐을 가동하겠습니다. 좋아. 한 대략적으로 한 15분간 예. 잠깐만, 이거 아니 우리 식당에 이렇게 구경꾼 분들이 많이 오셨지? 예, 일단 조용해졌고요. 잠깐, 계란이 떨어지면 죽어나. 계란을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로 오븐의 뚜껑을 닫겠습니다. 오븐의 온도를 조정해야죠. 예. 오븐의 온도는 100도 정도. 100도 정도. 예. 100도 정도로 맞추고요. 오븐의 온도를. 그리고 시간은 예. 15분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15분으로. 오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이제 15분을 기다렸다가 오면 됩니다. 5분 작동시켰어요. 15분 동안. 맥라렌 엔진 5분이요. 아니요, 계란 지금 조리 중인데요. 지금 현재 5분을 가동한 지 한 5분 정도가 지났는데, 한번 일단은 요 배기구 쪽에서 나오는 이 열 배출이 어느 정도 높은가 한번 재볼게요. 쭉쭉 올라가.
바뀌었는데? 오 뭐야 미쳤나봐. 106도, 108도, 109도, 111, 112. 뭐야 끝도 없이 올라가. 야 안 멈추는데? 지금 102구 안에 온도는 136도를 육박하고요. 이거 뭐 그러면 끓는 물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요 안에 우리 요 엔진룸 안에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다가 충분히 계란찜 해먹을 수 있겠는데? 다음 영상은 102구에다가 계란찜 해먹는 영상. 자 이제 안쪽의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야 되지? 이렇게 재야 되나? 네 지금 현재 안쪽의 온도를 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온도가 높게 올라가진 않네요. 38도 정도인데 38도 정도로는 절대 계란을 후라이로 해 먹을 수가 없는데. 약속한 15분이 다 지났는데 일단은 슈퍼카 오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한테 기회는 많으니까요. 실패! 야 이게 냉각 효율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예. 일단은 예. 명백히 실패. 뭐 익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요. 야 이게 슈퍼카들의 냉각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구나. 사실 저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면 엔진룸이라고 하더라도 엔진이 바로 위에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에어필터 그 장치, 흡배기 장치가 있고 엔진은 그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열을 그 위쪽으로 방출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방열판 작업이 되어 있고 배기구에서 냉각을 해가지고 배기에 열을 내보내주기 때문에 엔진룸의 온도가 100도씨로 올라가면 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배터리나 전선들이 전부 다 녹았겠죠. 예. 이런 예. 일단 음식 꺼내 볼게요. 형! 다 알고 있었어 얘들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그래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비록 이렇게 실패는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슈퍼카의 그 엔진룸의 온도로는 냉각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없다. 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배기 온도를 아까 재보니까 아까 13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나온 열이. 이거 계란찜은 가능할 것 같은데 배기에. 그래 결심했어.